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자락의 오두막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영수 작가님의 메아리 단편 소설인데요. 자연과 함께 두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흐뭇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메아리 지연이 오영수 평지보다 한 시간도 더 해가 짧은 산골이었다. 그러나 서남으로 거창한 지리산을 등지고 동북으로 덕천강이 흐르는 질펀한 골짜기였다. 강을 건너 산청이 20리가 될까 말까. 사람이라곤 1년에 한두 번 바람을 맨 대원사 중이 보일 뿐이다. 여기 동남향으로 후미진 골짜기에 억새와 솔가지로 덮은 움막이 하나 보인다. 양동욱 내외가 들어있다. 동욱 내외는 이 지리산 공비소탕이 완료되던 다음의 봄에 여기를 찾아들어 막을 메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피난살이를 부산에서 했다. 아무리 버둥거려 보아도 살 수가 없었다. 살아갈 재간이 없었다.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겠으나 할 짓이 할 일이 없었다. 약만 쓰면 살릴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 못해 아이까지 죽였다. 영선곡의 판잣집마저 흘리게 되자 별 작정도 없이 그만 떠나버렸다. 진주에서 몇 달 동안 살았다. 목수나 미장이 뒷일꾼으로도 다녀보았다. 한 달에도 며칠 그나마도 작자가 달아 품삯 쓴 고사하고라도 제 몫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가 양은 그릇을 받아이고 장사로도 나서 보았다. 주로 촌마을을 찾아다녔다. 본전도 더 깎지 않고는 팔리지 않았다. 할 일이 없었다. 살아갈 수가 없었다. 산청으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었다. 여보, 두더지가 땅 밖에 나오면 죽게 마련이라오. 우리 그만 깊숙이 산골로 들어가서 밭농사나 짓자요. 이래서 돈푼 될 것은 모조리 팔았다. 밀가루 두 푸대와 감자씨 반말을 사고 우거지 한 꾸러미를 바꾸었다. 괭이, 호미, 톱, 낫 이런 연모와 함께 된장 몇 사발, 소금 두 대박, 그 밖에 석유 한 병, 사계오롱 한 개를 꾸려 산청을 뒤로 하고 산골로 접어들었다. 10리도 넘게 들어갔다. 동욱의 걸음이 뜬다. 누구나 그래도 다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사는 세상에서 나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무인 시골로 쫓겨가다니. 하니 동욱은 어떤 패배감 같은 서름이 치밀어 목이 메인다. 그럴수록 뒤따라오는 그의 아내가 측은하기도 하고 미덥기도 했다. 어쩔까? 산골은 어디 없이 매 한 가지가 아니겠나? 하고 동욱이 골짜기를 두리번거리자 매 한 가지를 봐야 더 들어가요. 길이 막히는 데까지 가보자요. 해는 벌써 한나절이 가까웠다. 어느 산구비로 희부옇게 강물이 보였다. 먼 발치로 강만 바라보고 무작정 걸었다. 벼랑을 끼고 얼마를 돌아나가자 강은 발밑으로 흐르고 있었다. 물이 밭은 강이었다. 강을 건넜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오솔길을 따라 산기슭을 돌고 몇 등을 넘어 골짜구니로 들어섰다. 들어갈수록 질펀한 골짜기였다. 길 옆에 오지그릇 조각들이 보였다. 옛날에 여기가 동네였나 보지? 그런가 봐요. 하잘 것 없는 이 오지그릇 조각들이 이날 이 두 내외에게는 먼 조상의 무덤이나 찾은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반가웠대. 들어갈수록 골짜기는 더 넓고 잡초가 엉클어진 속에 해묽은 밭들도 많았대. 두 내외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후미진 골짜기 듬직한 바위 옆에다 짐을 내렸다. 동욱은 이날로 톱을 꺼내
움막 세울 나무부터 베기 시작했다. 이날 밤은 산짐승도 쫓을 겸 푸지게 불을 엮고 담요떼기로 등만 두르고는 앉아 세웠다. 사흘 동안에 명색만의 움막을 얽어놓고 동욱 내외는 밭을 일구었다. 거의 폐답이 되어버린 밭되기에 불을 넣고 탄자리부터 일구기 시작했다. 별을 보고 괭이를 쥐면 어두워서야 놓았다. 그 안에는 풀뿌리를 줄이고 고를 지었다. 2월도 거의 다갈 무렵에서야 마지기 반턱이나 감자실을 넣었다. 씨가 모자라 조각조각 눈만 떼어서 심었다. 그 야녀의 손끝이 갈기갈기 깔끔해지고 동욱의 부르튼 손바닥이 무살로 굳어갔다. 3월달 접어들자 산나물이 지천으로 돋아났다. 우거지도 아끼던 참에 산나물은 무엇보다도 대견했다. 비가 한번 지나가자 감자도 우미 돋았다. 그와 함께 땅이 보이지 않도록 풀도 성했다. 모두 작년 가을에 씨가 떨어진 풀들이었다. 동욱 안에는 손끝에 잡히지도 않는 어린 풀싹들을 썩게 잡듯 하면서도 지루한 줄을 몰랐다. 해가 지고야 동욱이 먼저 괭이를 놓고 여보, 그 김 매려다 싹수 다치겠소. 그만 일어나지. 해서야 일손을 놓았다. 이런 때 그 안에는 을에 종일 메고 허빈 밖구를 돌아보며 소 두엄이나 한불 깔았으면 하곤 했다. 정말 걸음이 아쉬웠다. 동욱은 뒷골짝이 게을러 올라간다. 웃옷을 벗어 먼지를 털고 손발을 씻는다. 허리에 꽂은 수건을 물에 싸고 게을려 펑퍼짐한 바위에 걸터앉아 낯을 문지르면서 산을 올려다본다. 이것은 동욱이 여기로 들어와서부터 아침 저녁의 한 습관처럼 되었다. 동욱은 산이 좋았다.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산은 깊을수록 좋고 나무가 많을수록 좋았다. 소나무보다는 잡목이 많을수록 더 좋다.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았다. 가을이 더 좋고 겨울도 싫지 않았다.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든든하고 미덥다. 산골에 들어온 것이 마치 고향에라도 온 것처럼 한결 마음이 흐뭇하고 너그럽다. 산골에 들어오기를 열 번 잘했다 싶었다. 간간이 산이 찡하고 울 때가 있다. 하루에 한 번쯤, 어쩌면 한 달에 몇 번쯤 산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자주 운다. 먼 지축에서나 울려 나오는 듯 은은하면서도 맑고 중후한 그런 울음이다. 동욱은 산이 울 때마다 산의 생명감 같은 것을 느끼고 마음이 경건해진다. 어느 골짜기에서 순오루 울음소리가 메아리로 들려온다. 땅거미가 진다. 움막으로 내려간다. 움막에는 저녁 삭정이가 빨갛게 타고 있다. 산나물에 밀가루를 섞어 끓인 죽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노곤이 피로가 젖어든다. 석유도 아낄 겸 일찌감치 자리에 눕는다. 감자밭 김맥이나 마치면 고사리랑 도둑이랑 도라지랑 부지런히 캐다 놔야지 산나물도 늙기 전에 뜯어 말리고 초벌은 한 이틀이면 끝날걸. 감자는 싹수가 괜찮죠? 글쎄, 거름이나 한불 깔았으면. 두어 가만히나 캘까? 두고 봐야지. 핵감자나 빨리 났으면 좋겠어. 여보. 동욱은 벌써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궁리가 너무 많았다. 어느 밭머리에는 무슨 씨앗을 뿌리고 어디는 뒤져서 봄상치를 갈고 그러나 때가 늦어 가는데 씨앗이 없다. 김매기가 끝나면 도둑을 한 보통이 이고 산청장에 나가서 씨앗을 받고 오리라. 옥수수와 호박씨도 잊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지며 눈을 감는다. 겨우 김매기를 마치자
동욱 아내는 부랴부랴 도덕을 캐이고 산청장으로 나갔다. 동욱은 덕천강 저쪽까지 그 아내를 바래다 주며 마중을 나오래 멀려 빨리 올 텐데 까짓거 헐값이라도 넘기고 해안에 오라고 그러면요 바위 벼랑을 돌아나가면 잔목 사이 오솔길 이따금 다람쥐가 앞을 가로지를 뿐 십리를 가도 사람 하나 구경할 수가 없다. 정수리가 저리고 목이 가슴 패기로 내려앉는다. 아무렇게나 바위에 기대 보퉁이를 내리고 가슴을 헤쳐 땀을 닦는다. 문득 이런 골짜기에서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도 남자라면 순순히 길을 비켜줄까 하니 그만 가슴이 두근거린다. 불이 나게 보퉁이를 끌어이고 허둥지둥 골짜기를 빠져나간다. 산청은 아직 초장이었다. 장머리 벗어 정거장 옆에 보퉁이를 내리자 차를 기다리던 안노인 둘이 도덕을 보고 반색을 하며 팔 거냐고 묻는다. 그렇다니까 모두 얼마 받겠느냐고 한다. 생각해서 달라니까 400환에 주겠느냐고 한다. 좋다니까 두 노인은 도덕 엿금을 두 몫으로 챙겨놓고 그중 두어 살 더 먹어 보이는 뚱뚱한 노인이 야산 도덕은 아니지? 그러고는 백환을 더 붙여주며 시상에도 말이 그렇지 응냐 이거로 한 뿌리씩 차삭했는데 얼마나 욕을 보았겠노. 경상도 어느 대처에서 절구경이나 다니는 할머니들 같았다. 동욱 아내는 돈을 받고 보사기를 접어쥐고는 왠지 쉬 발길이 돌려지지 않는다. 어쩌면 한 이웃에서 낯이 익고 정이 든 그런 할머니만 같아서였다. 두 노인이 차에 오르고 차가 미적미적 머리를 돌리자 동욱 아내는 들릴 리도 없는 고맙시오 고맙시오 하고 서투른 고개소를 두 번이나 했다. 함경도에 더 가까운 강원도 산골에 아직도 살았으면 그 어머니도 저런 나이려니 하니 눈시울이 더워진다. 해는 한낮을 가까웠다. 시야전으로 갔다. 무배추 합해서 백화너치를 사고 파, 부추, 고추, 호박, 박씨를 꼭 20화너치씩만 샀다. 그리고 옥수수 한 자루를 사놓고 일어서려다 문득 생각이 나서 담배씨 20화너치를 더 샀다. 남편은 술보다 담배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동욱 아내는 해를 한번 쳐다보고 남은 돈을 세어본다. 300한도 더 남았다. 아쉬운 것을 생각해보며 시야전을 돌아나오자 어물선이 있었다. 어물선이래야 북어 간소기, 절인 고등어 이런 것들 뿐이다. 눈 질끈 감고 소금투성이 간고등어 한 마리를 샀다. 이제 가야지 하고 치마끈을 졸라매면서 또 한 번 해를 쳐다본다. 그러나 아직도 돈이 남았다. 돈을 남겨간대도 산속에서는 쓸데가 없다. 석유는 아직도 켤 것이 있고 소금도 남았다. 아쉬운 것이 뭐더라? 그러면서 시장 어귀로 나왔다. 길가에서 파는 막말이 국수가 눈에 띈다. 갑자기 입안에 군침이 돌고 못 견디게 시장길을 느낀다. 값부터 물어보고 국수 한 대접을 먹었다. 50판을 치르면서 할머니 산나물 이거 오면 된장과 바꿔줄까요? 된장도 된장 나름이지. 새댁 어디 사요? 대원사 가는 골짜기요. 인젠 그게도 괜찮던겨? 그러면요? 우리도 난리 전에는 여기에서 30리나 들어간 산골에서 살았어. 난리통에 논밭 전지 다 버리고 이리로 나왔지. 휴, 우리도 자식놈이나 돌아오면 들어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살 곳은 산골밖에 없더만요. 새댁 고사리나 두렵다가 오소. 내 묵을 만한 장하고 바꿔줄 테니께.
예, 그럼 이 다음 장날 꼭 올게요. 혼자만 국수를 먹은 것이 남편에게 뭔가 미안한 것 같다. 남은 돈으로 몽땅 옆 담배를 사가지고는 걸음을 빨리 한다. 줄곧 마음이 흐뭇하다. 남편 앞에 불쑥 내밀 담배를 생각해도 즐겁다.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 놓으면 남편은 어떤 상을 할까 그것도 보고 싶다. 올 때는 무거운 짐 때문에 고개도 돌려보지 못한 벼랑이나 산골을 두루 살피면서도 걸음은 재빠르게 걸었다. 골짜기마다 벼랑마다 진달래가 무더기 무더기 피었다. 검도록 푸른 소나무 사이사이 잔목새 움들이 고물처럼 부드럽고 단풍보다 곱다. 어디서 수자리를 보는지 낙광이 깃을 치고 운다. 벌써 산속은 해가 설핏하다. 강을 건너고 산모퉁이를 돌고 등을 넘어 골짜기로 들어서자 움막이 보인다. 여보 하고 소리를 칠까 하다 그만둔다. 그토록 반가웠다. 남편은 움막조마한 채서 등을 보이고 괭이질만 하고 있다. 좀 쉬어요. 동욱이 그제야 흠칫 돌아보고 왔군. 나가볼까 했는데 하고 다가온다. 왜요? 길을 잘못 들까봐? 나무꾼에게 업혀가진 않았나 하고 업혀갈래도 사람이 있어야지. 자, 이거 뭐야? 보기나 해요, 어서. 동욱은 담배를 코에다 대보고는 신문지에다 국지감치 한대 말며 그래, 씨앗은 대강 바꾸었나? 우선 급한 것만 대강대강. 담배보다는 그 갈퀴 하나 살걸 그랬지? 미처 생각이 안 나서 다음장날 사지. 동욱은 담배를 붙여 물고 두어 발 남은 해를 바라보면서 또 괭이를 든다. 애써, 이건 또 뭐야? 피워보시라요? 담배씨. 이왕이면 요게 얼마나치야? 그게 그래 봬도 한 마씩이 넘게 간대요. 언어근 담배씨라니. 동욱은 이런 그의 아내가 볼이라도 꼬집어 주고 싶도록 귀엽고 고마웠다. 이날 저녁 상 위에는 고등어 한 토막이 놓였다. 동욱은 코가 벌려매지면서 웬 생선이야? 돈이 남기에 한 마리 사왔지? 동욱은 뻑뻑한 죽을 두어 숟갈 떠넣고 생선 한 점을 떼어 씹으며, 이거 입버릇 사나워지겠는데? 아따 그럼 간 생선도 한 마리 못 먹고 살란가베? 그야 말이 되나? 하지만도 사람의 입처럼 간사한 게 없거든? 간사 아니라 무슨 사라도 없으면 할수 없고. 동욱은 벌써 한 그릇을 비우고 두 그릇째를 받아놓고 눈으로 생선 접시를 가리키며 왜안 먹어? 같이 먹지. 그뭐한 토막 가지고 난 오늘 국수 한 그릇 먹었어. 그 잘했군. 근데 그 국수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그 동치미 모밀국수 말이야, 어? 그야 꽁꽁이 다져서 밀국수는 어떻고? 아무래도 모밀 좀 해야지. 가을에는 밀시도 좀 갈아요. 거름이 문제야. 거름 때문에 돼지는 꼭한 마리 길러야겠는데. 난 어떻게 했으라도 다간상은 사칠래요. 살퀴랑 쪽제비 때문에 어려울걸, 달근. 어떡하나? 많아요, 살쾡이 쪽제비가. 산골이 이토록 깊은데 만찬을 나고. 낮에도 오나요? 올걸 아마. 그러나 동욱의 속심은 그의 아내 못지않게 닭을 치고 싶었다. 살쾡이나 족제비를 막으려면 개를 길러야겠는데 사람의 입치래도 못하는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다. 그래도 한 쌍만 쳐볼래. 닭보담은 틈틈이 나무나 잘라놓았다가 추인하기 전에 집부터 세워야지. 집이 어디 그렇게 쉽게 지어지나요? 품삯이 얼마나 들겠는데.
까짓거 기둥만 세워주면. 근데 산 꼭대기에 오래전부터 막을 메고 목길을 깎고 사는 노인이 있대. 대원사에도 간간이 내려온대. 내 한번 찾아가 볼까 보다. 핵감자나 나거든 두어 대박 가지고 가보지. 감자는 싹수가 뛸성한데 서너 가마 팠으면 웬 욕심도. 석유 달련대 그만 자자. 다음날부터 동우간에는 양지 바르고 흑살이 두턴 밭머리를 골라 씨앗을 뿌려놓고는 줄곧 산을 타고 오르내렸다. 부지런히 고사리를 꺾고 더덕 도라지를 캐다 날랐다. 밤에는 도라지를 짜겠다. 실상 더덕은 장아찌감으로 한철 무리지만 고사리나 도라지는 말려두고 1년 내내 아쉬운 대로 팔았을 수가 있다. 이쪽 풍속은 제사 때 무엇을 못해도 고사리 도라지 나물만은 빼지 않기 때문이다. 꽃대가 돋기 전에 산나물도 넉넉히 뜯어 말려야 했다. 산나물도 말려두면 우거지 대신 산골을 쓰는 요긴한 장거리다. 다음 장날에는 두릅을 꺾어가서 장과 바꿔올 것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두릅도 양다른 벌써 늙었다. 응다른 더 터야 했다. 동욱은 동욱대로 풀이 성하기 전에 몇 대기 더 일구느라고 길을 쓰고 괭이를 놓지 않았다. 3, 4월 긴 해도 이들에게는 이토록 짧기만 하고 바쁘기만 했다. 산은 날마다 풍성이 부풀어 오르고 철쭉이 이울자부터 산나물도 늙어버렸다. 동우간에는 호롱불 밑에서 말린 도라지와 고사리를 한 주먹씩 꾸러미로 꾸리고 있다. 동욱은 취를 섞고 아끼는 담배 한 대를 말아들고는 늦어도 중복 때까지는 조씨를 뿌려야지. 그럼 모밀씨랑 콩씨랑 바꿔야겠는데요. 초복이 언제지? 낸들 아우. 그저께 장에 나가보니 보리가 벌써 누렇고 곧 모내기도 하겠대. 그럼 딸기는 어때? 아직은 좀 이러지요. 근데 비가 오나 보지? 와야지. 그새 가물었는데. 중복을 며칠 앞두고 두어 마지기는 실하게 조시를 뿌리고 모밀도 두어 골 갈았다. 좀 이르기는 했으나 산골은 철이 늦드는 대신 가을이 빠르다. 그새 감자는 꽃도 이울고 입마저 누렁누렁해 있다. 꼭 파기 알맞은 때다. 내일쯤 감자를 팔까? 왜 아직 더 둘까? 동우간에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두긴요. 파기가 아까워서 그렇지. 하기야 상기도 매운 산골짝 바람에 입김으로 손을 불어가며 일군 밭이었다. 씨가 모자라 꽁알 같은 감자나트를 세쪽 네쪽으로 잘라서 심은 감자였다. 그런 만큼 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바심도 여간이 아니었다. 미처 싹수가 보이지 않는 구덩이는 일일이 파보기도 했다. 더러는 고라진 씨도 있었다. 그런 구덩이가 김을 메고 북을 도둘 때마다 이가 빠진 것 같이 보기 싫고 서운했다. 우미 돋고부터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하루에도 한두 번은 밖골을 돌아보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중복 무렵부터는 도드지가 지난 것처럼 흙이 부풀고 금이 간 사이로 빨간 감자알이 보이기도 했다. 손가락으로 헤집고 굵은 것부터 조금 캐어 먹고도 싶었다. 그러나 누가 엿보기나 하듯 얼른 흙을 덮어주곤 했다. 미리 파내기가 뭔지 아깝고 손끝이 저렸다. 하루를 더 두면 그만치 더 굵을 것도 같았다. 이토록 살들이 아낀 감자 농사고 보면 파기가 아깝다는 그의 아내의 심정을 동욱도 모를 바 없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놓고 거두기가 아까워? 하고 동욱이 웃자 그의 아내도 따라 웃으며 날씨만 좋거든 내일 파사요. 산속의 날씨는 변덕이 많았다.
파랗게 깬 하늘이 금세 흐리고 흐렸는가 하면 어느새 구름이 활짝 산더미로 그쳐가 버리고 난다. 다음날 동욱은 괭이로 고를 파헤치고 그 안에는 뒤따라 감자를 줍는다. 여윈 땅이라 푸수는 좋지 않아도 알은 소복소복 오지게 찼다. 한낮을 가까이 해서 감자는 가만히로 찼는데 아직도 캘 것은 반도 더 남았다. 내외는 감자 캐는 재미에 시장기도 있고 한 구덩이씩 고를 따라갔다가 고를 따라오는 동안 어느새 해가 산머리에 가깝다. 동욱이 허리를 펴며 아무래도 오늘은 못다 캘걸? 이때 난데없는 목탁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동욱 내외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눈을 맞부딪고는 돌아다 본다. 밤머리의 중이 바랑을 맨 채 합장을 하고 있다. 대원사 스님인가 봐요. 그런가 봐. 동욱이 앞서 중에게로 다가간다. 50원 넘어 보이는 곱게 늙은 중이었다. 지나는 길에 주권이나 드리고 가려고. 나무 관세음 보살. 동욱 내외에게는 그토록 사람이 아쉽고 그립던 나머지라 중이 무척 반갑고 고마웠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좀 뜸해지면 스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하고 움막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고 한다. 중은 연신 합장을 하며 황송하옵니다. 앞서가던 동욱이 그의 아내를 돌아보며 그 감자 좀 빨리 씻어 삼지. 그렇지 않아도 그의 아내는 벌써 감자를 한 바가지 담아들었다. 동욱이 움막 옆에 억새 방석을 깔고 자리를 권하자 이른 봄 산청에 조그만 불사가 있어 지나갈 때 먼 눈으로 봤었지요. 전에 여기에서 살던 분들이 돌아오셨거니 했었지요. 전에는 여기 몇 가오나 살았는지요? 네 가오가 살았었지요. 그 통에 집도 태워버리고 지남 지북으로 다 해졌습니다. 모두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휴 나무 관세음 보살 차차 찾아들 오겠지요. 근데 스님 이 산 꼭대기에 목기를 깎는 노인이 계시다는데 혹 아시는지요? 있습지요. 왜 그러시오? 딴 게 아니고 가을이나 거두면 취나기 전에 집을 한 칸 세워야겠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꼴입니다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집이라야까지 비바람만 막으면 그만이니깐요. 소승이 명념하고 알아보옵지요. 노인이 간간이 절에도 내려오지요. 간단한 절 중수도 늘 그 노인이 와서 하지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러는 동안 감자가 나왔다. 대접이 아닙니다만 드십시오. 황송하오이다. 첫 농사를 지어 이제 막 거두는 참인데 마침 스님이 오셔서 황송하오이다. 막 해낸 감자라서 그런지 까풀이 살을 붙이고 가로세로 터진 것이 타박하면서도 매끄럽고 구수하다. 그 참 맛이 좋소이다. 스님이 시장하셨겠지요. 나무 바가지에 그득했던 감자를 거의 다 먹고 냉수 한 사발을 마시고서야 중은 산마루에 두어 뼈미나 남은 해를 바라보며 일어선다. 길이 얼마나 되는지 해가 다 되었는데 10월이지만 밤길도 예산돼 상관 마십시오. 10월 중순께 붙으면 좋겠는데 그 노인 꼭 좀 여부가 있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중은 또 한 번 합장과 함께 허리를 굽히고 돌아섰다. 두 내외는 밤머리까지 따라 나가며 동욱이 스님 지나는 길에는 꼭 들러주시오. 황송하옵니다. 바쁜 걸음도 아니었다. 산발치 오솔길로 해서 중은 천천히 골짜구니로 사라져갔다. 한골 더 캘까?
내일 하자요 해도 다 되었는데 동욱 내외는 더욱 바빴다. 담배밭 손질도 해야 했고 풀도 베다 썩여서 거름 준비도 해야 했다. 집나무도 쳐서 그새 말려둬야 했다. 그의 아내는 아내대로 채마밭 손질이며 솜감자나 되는 감자도 잔 것은 가려서 씨앗감으로 간수도 해야 했다. 고추 모종도 옮겨야 했고 딸기도 이울기 전에 한두 번은 더 따다내야 했다. 이러는 동안 움막이 하도 허전해서 울삼아 심은 옥수수는 벌써 뿌리에 언발을 내고 반흘이나 자랐다. 밭두렁에 올린 호박이 줄을 뻗고 눈이 부시도록 노란 꽃이 피었다. 추석 무렵부터 산꼭대기는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가을을 거두기까지 아직도 한 달쯤 틈을 타서 동욱 내외는 그때그때 쳐놓은 집나무를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기둥감을 골짜기 밑으로 굴려 내려놓고 그의 아내는 머루 열림새를 보러 간다고 등을 타고 옆 골짜기로 넘어갔다. 동욱은 몇 거듭 더 연목을 날라놓고 그루터기에 앉아 그의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한나절이 가까웠다. 그의 아내는 쉬 돌아오지 않는다. 동욱은 옆 골짜기를 향해 그만 내려가지 하고 큰 소리를 질러본다. 그러나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 대답이 없다. 어딨어? 내려가요. 입가장에 손을 모아 또 한 번 큰 소리로 지르고는 귀를 기울인다. 이리 와봐요. 그의 아내의 쨍한 목소리가 메아리와 함께 들려온다. 동욱도 산중턱을 가로지르며 어디야? 여기요. 소리를 따라 나무 사이로 보아하니 그의 아내는 땅바닥을 살피고 후비고 한다. 동욱은 이만 치소 무엇을 빠뜨렸나 하면서도 아니 여보, 머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긴 하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연신 땅바닥만 살핀다. 아니, 당신네 고장에서는 머루가 땅속에서 돋는가? 그제야 그의 아내는 해죽이 웃고 돌아서며 눈 위에다 송이를 몇 개 흔들어 보인다. 어, 송이를 찾았군. 그러고 보니 송이 냄새가 풍기긴 한다. 동욱도 밤밑을 살피고 내려가며 있어? 송이밭인가 봐요. 그 마구 밟지 말아요. 가만 두었다. 비 온 다음에 또 와보지요. 그럴래? 머루는? 머루는 통 달리지 않았어. 그럼 내려가지? 네, 가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는 아직 삿갓이 피지 않은 탐스러운 송이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며 킥킥 하고 웃는다. 동욱이 건너다 보고 뭐? 이거 하고 송이를 보이면서 더욱 킥킥댄다. 동욱도 따라 웃으면서 못 되겠으리. 그러나 그의 아내의 눈이 자꾸만 부드러워진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따끈한 볕살, 폭신한 마른 풀밭은 음침한 움막보다는 한결 좋았다. 산은 너그럽고 허물이 없어 좋다. 이런 일도 있다. 여름 동안은 매일같이 뒷겨울로 땀을 씻으러 가기 마련이었다. 움막에서 훨훨 벗고는 앞만 가리고 그대로 올라간다. 언젠가는 동욱이 그의 아내의 등을 밀어주다가 요즘막 살쪘다. 그러면서 궁둥이를 한번 잘 싹 때렸다. 그의 아내는 킥 하고 돌아앉으며 동욱의 배 밑으로 자꾸 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동욱은 보란듯이 그대로 버티고 섰다. 연거푸 물을 끼얹던 그의 아내는 어마나 무서워라. 그러고는 도로 돌아앉아 버렸다. 동욱은 임자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야. 에구, 인사도 무슨 얌치머리도 없이. 이날 동욱은 기어코 알몸인 그의 아내를 알몸에 업고 내려오며 당신이 나를 업으면 어떻게 되지? 망측해라. 이틀 후에 비가 왔다.
동호관에는 한광울이나 송이를 따왔다. 다음 날 동호관에는 송이를 이고 산청으로 나갔다. 동욱은 종일 집나무 껍질을 벗기고 깎았다. 이날 그의 아내는 병아리 세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왔다. 동욱도 속으로 무척 반가우면서도 집을 짓자면 못이 더 급하잖아. 또 가지 뭐. 동욱은 강아지를 안아 올리며 송이가 어디 늘 있나? 아직 첫물인데 두어 번은 더 따요. 그럼 비가 와야지. 내일도 또 가볼래. 송이는 날래 팔리지. 그의 아내는 광우리에서 병아리를 꺼내며 차 타는 손님들이 내려놓기가 바쁘게 사가듬은 이봐요. 이거 토종이지? 요게 수놈인가? 벼슬이 그런가 봐. 근데 어따 기르지? 윗은 쌀이나 배다 우리나 만들어요. 동욱은 병아리보다는 아무래도 강아지가 좋았다. 산골에 쓰는 개 한 마리가 몇 사람보다 더 욕이 날 때가 있다. 더구나 이런 깊은 산골일수록 개가 있어 아침 저녁으로 컹컹 짖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 싶다. 저녁을 치르고 자리에 누웠어도 동욱은 강아지를 끼고 쓰다듬고 하며 강아지도 팔던가? 팔긴요. 전에 장 받고 온 할머니네 개가 난 새끼인데. 그래? 그저 가져가라든? 이 다음에 옥수수라도 한 광울이 갖다 줘야지. 암캔가? 산속에 쓰는 숙회가 좋대요. 다음 날 동욱은 쌀이를 베다 닭 우리를 만들었대. 우리는 됐는데 가둬보지? 이했다. 여긋들 고생했다. 근데 모이는 뭘로 주지? 먹을 게라곤 밀가루 몇 대밖과 감사뿐인데. 저 이삭을 꺾어다 줄까? 낮에는 그대로 내놓지. 제멋대로 주워 먹게. 쪽제비가 안 올까 몰라. 낮에야 설마. 어디 산으로 달아나버리면 어떡해요? 우선 한 이틀 가둬 먹이지. 그 물부터 좀 떠와요. 양자기에 물을 떠다 놓고 조이삭을 끄끌어 나간 그 아내가 허둥지둥 되돌아오며 여보, 저기 누가 와요? 우리 아내만 눈을 받고 있던 동욱이 누가 온다는 말에 흠칫하고 일어선다. 아내가 가리키는 조밭 저쪽에 분명히 누가 오고 있었다. 노인이었다. 군복 같은 우도세다 망태기를 메었다. 망태기는 연장 망태기가 틀림없었다. 산 꼭대기 목수 노인일까? 그런가 봐요. 이리로 오지? 오상구요? 동욱이 우적우적 마중을 나간다. 두어칸 앞에서 동욱이 먼저 산막에서 오시는 분. 그렇소. 대원사 스님이 너무나 반갑고 대견했다. 그 수고 많았습니다. 그와 함께 노인의 연장망태기를 집어든다. 노인은 60이 좀 넘었을까. 초췌한 얼굴에 말수가 적고 조용하나 기력은 아직도 좋아 보인다. 동욱은 그의 아내에게 노인 점심을 눈짓으로 시키고 양 동욱이 올시다. 예, 방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예, 달포선에 절간에 갔다가 스님에게 얘기 들었지요. 이제 이 골짜기에도 사람이 살게 되는구나 하니 얼마나 고맙고 반갑소. 그래서 일찍이 왔소.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 가을을 못 거뒀소. 노인 진지가. 댁들은 뭘 잡수소? 먹는 게 형편없지요. 그래, 대관절 뭘 잡수소? 나물죽이나 감자로. 좋지요. 그저 댁들 자시는 대로만 먹겠소. 그런데 집나무는 좀 쳐놨소? 네, 그새 말려서 내려놓기는 했는데. 어디 봅시다. 박노인이 먼저 일어선다. 뒤 골짜기에 내려놓은 나무를 보고 박노인은
통나무로 대강 작위질이나 해서 세웁시다. 아, 그러면요. 그저 비바람이나 맞고 흙벽이나 좀 두툼하게 바르면 되죠. 이만하면 나무는 되겠소. 근데 지붕을 덮을 억새를 아직 못 뺐는데 지천으로 있는 게 억새요. 기둥이나 세워놓고 천천히 베지요. 감자로 점심을 때웠지만 저녁엔 해콩을 까놓고 끓인 밀가루 나물죽을 방 노인은 달갑게 그릇 반이나 먹었다. 시원한 트림을 하면서 나는 사람이 싫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산으로 들어와 벌써 20년 가까이 사는데 그게 아이 믿어. 역시 사람은 사람끼리 이렇게 살아야 귀천이 있고 싶디더. 동욱은 초벌에 따말린 엽초를 빼다 노인에게 권하며 아무렴요. 이 웬 담배가. 그 조금 심었더니 땅이 박혀서 그 꼴입니다. 전에는 이쪽 둘레만 해도 틈틈이 수백 호가 박혀 살았는데 그놈의 난리통에 많이 죽고 에이 끔찍한 놈의 세상도. 그럼 그동안 노인은 쭉 산에만. 아니지요. 절에도 가 있고 했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인 공산입니다. 여기 들어오신 지 20년이면 젊었을 땐 무슨 곡설이라도. 박노인은 피우던 담배를 먹고 한동안 생각에 잠긴다. 박노인은 경상북도 청송 근방에서 살았다. 목수 겸 흥리를 했다. 40에 장가를 들었으나 자식도 없었다. 어느 해 봄, 60~70리 떨어진 읍내에 가역을 맡아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돈 양을 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나이 어린 아내 옷감도 끊고 신발도 샀다. 반은 차를 타고 반은 걸어야 했다. 늦게 떠난 길이라 밤늦게야 닿았다. 달밤이었다. 마을은 죽은 듯 잠이 들어 있었다. 그의 집 앞에서 기침을 할까 하다 그만두었다. 좀 놀라게 해줄까 하고 축담 밑에 다가섰다. 방문 앞에 낯선 고무신이 놓였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그럴 리가 하고 고무신을 손끝에 걸고 달빛에 비춰보았다. 자기가 신던 신은 아니었다. 그는 문구멍으로 눈을 갖다 댔다. 창으로 스며든 달빛으로 해서 방안이 어슴푸레 보였다. 난장판이었다. 눈을 닦고 몇 번 깜빡여 자세자세 보았다. 분명 일손이 급할 때 데려다 쓰던 방구 녀석이었다. 녀석의 팔을 베고 모로 누운 그의 아내가 녀석의 배 위에다 한 다리를 올리고 잠이 들어 있었다. 그는 마당으로 내려섰다. 뒤로 돌았다. 집단을 가지다 방문 앞에 쌓았다. 그 위에다 옷감이랑 신발이랑 얹고 성냥을 그어댔다. 불이 옮겨붙자 그는 연장망태기만 메고 집을 빠져나왔다. 마을 뒷길에까지 나섰을 때 불은 이미 처마로 얼마 붙었다. 그는 그만 미친 듯이 불이야 불이야 하고 두어 번 고함을 질러놓고는 마을을 뒤로 했다. 그가 하동을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오기는 그로부터 두 달 뒤였다. 박노인은 잠에서나 깬 듯 다시 담배를 붙이며 곡절이야 없겠소만 그 뭐 다 그런 거. 그의 아내가 옥수수를 삶아내왔다. 알이 덜 여문 것이 박노인에게는 이빨에 맞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동욱은 조부터 한골 배에 깔았다. 아직도 좀 이르기는 하나 박노인의 끼니 때문이었다. 이날부터 기둥나무를 깎는 박노인의 자귀 소리는 종일 메아리로 산골짝을 울렸다. 이래서 엿새 뒤에는 움막 옆에다 주축을 넣고 기둥을 세웠다. 칠그로 쓱가래를 얹고 나흘 뒤에는 억새로 지붕을 덮었다. 지붕은 되도록 두텁게 덮었다. 지붕을 덮고 보니 일이 반은 더 된 것 같았다. 쌀이와 칠그로 벽을 얽고 초벽도 붙였다.
벽이 마를 동안 구두를 놓기로 한다. 구들돌을 찾아다니면서 박노인이 어림으로 보아서 여기쯤 방앗간이 있었는데 디딜 방아지요? 암요. 다음날 박노인은 귀엽고 방앗간 자리에서 돌학을 찾아냈다.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은 동욱 아내였다. 그렇지 않아도 집일이나 끝나면 졸구를 하나 파달라고 박노인에게 조르려던 참이었다. 벽과 제세가 마를 동안 문짤나무를 켜기로 했다. 박노인은 문 많은 나무가 말라야 한다고 그동안 울부터 두르자고 한다. 동욱은 우리 무슨 우리냐고 했으나 박노인은 울 없는 집은 가쓰고 두루마기 벗은 것 같아 집골이 아니라고 허술한 집일수록 외딴 집일수록 우리 있어야 한다고 우긴다. 박노인 말대로 우를 둘러놓고 보니 월등 아늑한 것이 더욱 정이 든다. 생각할수록 울 두르기를 잘했다 싶다. 명색만이라도 사립이 있어야 한다고 박노인은 또 사립까지 해달았다. 방구들이 거의 마르자 박노인은 움막이 옹색하다고 억새 방석을 깔고 잠자리를 옮겼다. 이날 밤 동욱 아내는 오래간만에 남편 겨드랑 밑으로 다가들며 집도 거반 다 되었는데 품삯은 어떡하오? 글쎄 보아하니 여기 눌러 살 것 같아. 그랬으면 좀 좋겠소? 아마 그럴 거야. 두고 보라고. 사흘 뒤에 문 세 짝을 달고 부엌문도 달았다. 양방에 선반도 하나씩 걸었다. 일이 거의 끝나자 박노인은 집 둘레를 몇 바퀴나 돌아다니면서 저물도록 잔손질을 했다. 저녁을 치르고 나서 담배를 말던 박노인이 동욱 아내를 보고 철은 늦었지만 표고밭에 가보시지 한다. 표고 말을 듣고 동욱 아내는 눈에 광채를 내며 어딘데요? 내일이라도 가볼래요. 지리산은 옛날부터 표고가 하나의 특산물로 되어 있다. 박노인 말인즉 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해마다 표고를 가마니씩이나 따서 용돈으로 바꿔 썼다고 한다. 동욱 아내는 내일 귀엽고 표고밭으로 가보리라 마음먹고 자리에 든다. 다음날 아침 동욱 아내는 일찌감치 서둘러 광우리를 들고 나서는데 박노인이 연장들을 챙기면서 잘 기시오. 나는 오늘 갑니다. 한다. 동욱 아내는 얼뜰해서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움막으로 되돌아가서 여보, 노인이 가신다는데? 뭐이? 아이, 노인이 가신다고 연장을 챙겨요. 동욱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가다니 어딜? 하고 나오자 박노인이 다가오며 인젠 가겠소.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니, 가시긴 어딜 가신다고? 산으로 가봐야지요. 동욱 내외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동욱은 침을 꿀꺽 삼키고 노인의 소매를 잡으며 아니,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가다니요? 우린 같이 계실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올 때 나무를 캐놓고 와십니다. 가서 대목 전에 방망이나 깎아내야지요. 동욱 아내는 손을 맞비비다시피 하면서 여기서는 못해요? 그게 나무를 캐나십니다. 그러고는 연장망태기를 어깨에 건다. 동욱은 연장망태기를 잡고 어데 이럴 수가. 그래서 실상은 품삯도 품삯이 무슨 말인겨. 입 살았으면 그만이지. 자 가겠습니다. 잘 기시오. 그러나 동욱은 더욱 망태기를 검잡고 그의 아내는 앞을 막아서서 가시더라도 이 망태기 좀 끌려요. 그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묵고 가시오. 달포 동안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이게 될 말이요? 그러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박노인도 할 수 없다는 듯이
허참하고 망태기를 내린다. 동우간에는 재빨리 썰어 말린 감자와 함께 모미를 한 되박이나 섞어 빻기 시작한다. 박노인은 그냥 놀기가 멋쩍다면서 판자 조각으로 등잔을 만들고 재떨이도 하나 만들었다. 닭상이 허술하다면서 고쳐도 주었다. 동우간에는 모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그의 남편을 손짓으로 불러들였다. 병아리 한 마리 잡아요. 가을 해는 서둘 나위 없이 짧다. 점심 겸 저녁 겸 해서 닭국에 모밀국수를 푸지게 먹었다. 동욱은 잘 마른 엽 담배를 한 사리 노인 앞에 내다 놓으며 가시긴 하되 고대 내려오시오. 형편대로 합시다. 우리도 적적하고 노인도 나도 그러고 싶소만 가을이나 거두면 새 식구 양식쯤은 걱정 없을 게고 방도 두리고 한데 오거든 괄세나 마소. 무슨 그런 말씀을. 어찌 되었거나 이 골짜기에 들어와 사는 게 얼마나 고맙소. 누구에게 무엇이 고맙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박노인은 말말이 고맙다고만 한다. 다음 날 박노인은 가는 길에 절에 들려서 스님을 보고 가겠다고 일찍 떠날 채비를 한다. 동욱은 보따리 속에서 아니 인조틀로 된 반 외투를 꺼내가지고는 산꼭대기는 바람이 세차고 좋을 텐데 하고 박노인 앞에다 내민다. 그러나 박노인은 펄펄 뛰면서 될 말이냐고 사양을 한다. 그러자 동욱 아내가 웬만하면 소모시라도 한벌 지을 참인데 윗은 이거라도 입으시죠? 박노인은 한동안 먼 곳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외투를 받는다. 그와 함께 고개를 옆으로 돌려 훅 콧물을 한번 들이켜고는 그대로 사립 밖으로 나선다. 일 마치고 고대 내려오시오. 스님 만나거든 안부 전해주시오. 박노인은 고개만 끄덕여 보이고 언젠가 대원사 중이 돌아간 그 모퉁이로 천천히 돌아갔다. 이날로 동욱 아내는 표고밭을 찾아갔으나 표고는 벌써 다 지고 없었다. 온나무는 성급히도 서둔다 했더니 어느새 신나무도 불이 타듯 물이 들었다. 아침마다 된서리가 차부키 내리고 먼 산등승이는 날로 엉성해 간다. 가을을 서둘러야 했다. 조부터 거둔다. 메밀도 털고 고추대도 뽑고 호박도 따들였다. 보리만 갈면 가을 일도 뜸해진다. 동욱 아내는 밤머리부터 따말린 고추를 밤말턱이나 이고 산청장으로 나가 보리씨와 밀씨로 바꾸고 헌 가마니랑 신문지랑 문종이랑을 사왔다. 보리씨는 걸음이 없어 밤밖에 넣지 못했다. 그동안 알들이 모은 재걸음을 내다 마늘도 한 골 심고 소금물에 남아 김장도 담았다. 이젠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도 없다. 도배를 시작했다. 신문지로 벽부터 바르고 양회 봉지를 풀어 방바닥을 발랐다. 문까지 바르고 보니 방 안이 한결 훈훈하다. 박노인이 만들어 놓고 간 등잔을 내려다 불을 댕기고 보니 방은 더 오목하고 정이 든다. 동욱이 신방 같지? 그의 아내는 걸레로 방을 훔쳐나가며 도배를 했으니 신방이지요? 아니, 그 외에 총각 처녀가 처음 만나는 날 밤 그 신방 말이야. 이날 밤 그의 아내는 부엌에서 별나게 오래도록 물소리를 내고 있었다. 가을밤은 겹도록 길다. 훈훈한 방에서 사지를 쭉 뻗고 한잠 실컷 자고 나도 날은 새지 않는다. 문에 달이 환하다. 그의 아내가 김장 무렵이라 고추금이 좋던데 그럼 내년엔 고추를 좀 많이 할까? 마늘도 그렇고 그름 때문에 내년엔 어떻게든지 돼지 새끼를 한 마리 길러야겠구먼. 얼마나 주면 살까요? 글쎄 금이 어떤지. 달근 알짜리를 보던데요.
아마 봄에 한배 깨야지. 한동안 말이 뜬다. 날이 새나? 아직도. 근데 여보, 복수리가 왜 통 짖지를 않우? 바보 같은 이라고. 산골에 오면 걔도 마음이 착해지나 보지요? 뭘 보고 짖겠어. 짖을 일이 있어야지. 사실 복수리는 중계가 다 되었는데도 좀채 짖는 일이 없었다. 어쩌다 다리나 뜨면 끙 하고 한두 번 짖을 뿐이다. 동우간의 말과 같이 산속에 쓰는 개도 마음이 너그러워지는지도 모른다. 도토리를 주어야 할 텐데 양식 넉넉하겠다. 까지 도토리는 주어서 못하게 넉넉한 양식일수록 아껴야지요. 에따, 조가 섬이나 되겠다. 감자도 두어 가만히나 돼. 콩, 팥, 모밀, 이래저래 몇 말 되잖아. 게다가 호박만 해도 몇 둥이야? 도토리를 잘 빚기만 하면 떡도 좋고 묵도 좋아요. 날이 샌다. 일찍 일어나야 별 할 일도 없다. 뜨뜻한 방에 등을 붙이고 꿈을 대다가 닭장 문이나 열어주면 그만이다. 늦지막이 아침을 먹고 나서도 해가 퍼지고야 괭이를 메고 나가 밭골이나 일구고 아니면 삭정이나 들여온다. 그 안에는 복수리를 앞세우고 도토리를 주워다 나른다. 사흘째 모은 밤도토리가 벌써 가마니로 찼다. 억척같이도 길기만 한 겨울밤 동욱 내외는 농사 개교를 되풀이하며 동욱은 담배를 연거푸 말아붙이고 그 안에는 대목상의 연일 고사리와 도라지 꾸러미를 사리기 마련이다. 사람이 산다는 게 생각하면 참 허술룩하지. 피난살이 하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 그놈의 뒷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깡통 몇 개 얻으려고 밤마다 철조망 밑을 가던 일을 생각하면 그걸로요? 부두에 들병 술잔이나 팔아보지. 그게 사람이라고? 젖가슴과 궁둥이는 술 안 주지 뭐. 그놈이나 살았으면. 대신동 뒷산 어디지? 갖다 묻은 데가? 옳게 묻기나 했다고 갖다 버린 게지. 근데 그 뒤로 왜 아무런 기미가 없어? 기미가 뭔데요? 그거 태기 말이야. 없었기 망정이지. 급한에 애라도 딸렸으면 그 명순의 엄마 보아요. 참, 그 명수 엄마는 어떻게 사는고? 사는 게 뭐예요. 목숨이 붙었으니까 사는 거지. 오징어 한 마리 때문에 당신하고 아기 다툼을 하더니 그때는 그 산란 오징어 한 마리가 어이 그리도 대수롭던지 몰라. 여기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다음날 밤이었다. 보리밭에 꽁이 내린다고 동욱은 덫을 만들고 그 안에는 역시 마른 고사리를 가렸다. 내일은 꽁을 한 마리 잡아 국수 해먹을까? 어디 눈먼 꽁이 있답디까? 하는데 갑자기 복수리가 길을 쓰고 짖어댄다. 내외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왈칵 겁이 난다. 뭘고? 글쎄요. 내다봐요. 동욱이 안전걸음으로 문을 반쯤 열고 내다본다. 낯같이 다리 박다. 분명 두 사람이 밤머리로 걸어오고 있다. 누가 오는데? 동욱은 문고리를 잡은 손이 부들거리고 말소리도 떨린다. 그렇게도 사람이 아쉬우면서도 이토록도 사람이 무섭다.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도 이잡다 뒤졌다는 빨치산이 어디 또 숨어 남았던가 하는 생각이었다. 동욱은 우선 그의 아내를 옆방으로 밀어넣고 죽담으로 나선다. 어떻게 한다는 아무런 작정도 없다. 동욱이 나서자 복수리는 더 길을 쓰고 사립바까지 나가 지저댄다. 그러자 어이 복수리 복수라 내다. 아, 박노인. 동욱이 사립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 아내도 뒤미쳐 쫓아나온다.
안도와 반가움에 내외는 어쩔 줄을 모르며 박노인의 한 팔씩을 잡고 어째 이렇게 늦게 오셨소? 허이 그렇게 됐소. 어서 들어가요. 박노인은 같이 온 사나이를 돌아보며 들어와. 그러고는 마당에 들어서자 움막은 그대로 비었지요? 움막은 못하게요? 불을 좀 뗄까 하고. 아니 옆방이 만장인데 뭘 그러시오?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는 사나이를 데리고 움막으로 돌아간다. 동욱은 삭정이를 안하다 불을 지피고 그의 아내는 부랴부랴 밥을 짓는다. 박노인과 사나이는 연장통과 짐을 풀어 챙기고 자리를 들여다 깐다. 밥이 되었다. 박노인과 사나이는 마주앉아 구수한 내가 몰신 풍기는 잡곡밥을 후후 불어가며 걸귀같이 먹는다. 연신 흘러내리는 콧물을 손등으로 훔쳐가며 소금물에 담근 총각물을 와삭와삭 만나기도 심는다. 사나이는 40이 좀 넘었을까. 동욱보다는 몇 살 더 먹어 보인다. 그을리고 푸석하니 마른 얼굴에 더부룩한 수염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나이는 시종 말이 없다. 박노인이 어허 너무 잘 먹어서 인사할 말이 없소. 그리고는 상을 내민다. 동욱은 담배를 권하며 산 꼭대기는 벌써 얼었지요? 바람이 쎄서 이제 눌러 계시죠? 박노인은 대답 대신 사나이에게 담배를 한 모금 쥐어주며 가서 일찍 자지 하자 사나이는 말없이 일어서 나간다. 불김이 들었는지 하고 동욱이 일어서자 박노인이 지가 볼 거요. 앉아서 언언이 좀 필요해서. 박노인은 담배를 붙이고 동욱 내외에게 번갈아 눈을 주며 신세를 좀 져야 하겠습니다. 신세라니요? 뭐 일간이나 세우고 목물이나 깎으면 먹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댁의 양식이 어떤지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조 감사해서 조이 몇 가마 거뒀으니까 양식을 낭 아예 걱정 마십시오. 그러자 동욱 아내가 콩, 팥, 옥수수도 서너 말 되고 호박도 스무 덩이나 따드렸어요. 또 도토리도 한 가마니가 넘고. 그러자 또 동욱이 그러시오. 뭐가 어떠니 해도 사람이 아쉬운 것 같이 아쉬운 게 없지요. 그렇소. 사람은 뭐니 해도 사람끼리 사는 기요. 날 이전에는 골짜기마다 사람이 살았소. 어느 골짜기에 동네가 있고 어디쯤에는 맷집이 있거니 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외롭지는 않았소. 하다못해 먼 불빛이나 개짖는 소리만 듣고도 살 수 있었소. 난리 뒤로는 사람 새끼 하나 구경 못하겠으니 뭐 때문에 사는 건지 귀천이 없고 적막해서. 우리도 한 끼 입을 살지 못해 산골로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서는 먹고 산다는 게 참 허술룩하더군요. 정말이지 이제는 먹는 것보다 사람이 더 아쉬워요. 그렇기에 댁이 들어온 게 하도 고마워서 집을 서둘러 세운 거요. 그럼 이제 한 식구로 살아가지요.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든다. 사람은 산골에 살아보아야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요. 미워도 고와도 그게 다 사람 사는 이치거든요. 감자를 삶아드렸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 봤지요? 누굽니까? 원래는 내하고 같은 고장에서 내가 일손이 급하면 데려다 쓰던 녀석인데 무슨 실수를 해서 고향에서도 못 살고 삼척인가 하는 탄광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사변 때도 못 오고 빨갱이 군대에 끌려 댕기다가 나중에는 이리로 쫓겨왔다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벌써 혼은 반 나간 사람입니다. 피아골에서는 영락없이 죽은 걸로 내가 숨겼지요. 한때는 절간에도 숨겨두고
그러니까 이 산 속에 남은 딱 하나 빨갱이지요. 그런데 이거 어쩌겠소? 어디로 가락하겠소? 이게 또 내 곁을 죽어도 안 떠날락하니 내게만 떠나면 당장 죽는 줄로 알거든요. 그러니 이걸 어쩌겠소? 내 외는 침을 삼키고 박노인의 입만 쳐다본다. 박노인은 씹던 감자를 꿀꺽 넘기고 그러니 어쩌겠소? 여지껏 내가 데리고 있었지요. 저번에 부랴부랴 올라간 것도 실상은 저것 때문에 간기요. 올라가니 모닥불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나를 보자 그 반가워서 날뛰는 꼴이란. 내가 뭔데 나를 믿고 저렇게 기다리고 저렇게 기뻐 날뛰는 거 하니 가엾은 생각이 들어 주책없이 그만. 허허허. 동욱은 그 야내를 보고 움막에 감자를 좀 들여다 주라고 한다. 그러나 박노인이 하마 잘게요 하고 굳이 말린다. 산 꼭대기는 벌써 눈이 덮였소. 적을 데리고 눈 속에 갇혀 양식 준비도 넉넉찼는데 겨울날 일이 하도 막막해서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내려와야죠. 내려오시길 만분 잘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소? 저게 그래도 소가지는 괜찮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요. 내 일도 거들고 댁 농사도 짓고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실태도 잡을 텐데요. 고맙소. 그러자 동욱 아내가 고마운 인사는 우리가 해야지요. 박노인은 일어서면서 그럼 내일부터 일간을 하나 세울게요. 아니 여기 주무시오. 방이 이렇게 넓은데. 그럴 수가 있어? 우리만 이렇게 편히 자서야 어디. 괜찮소. 박노인이 문을 열고 나선다. 박노인이 움막으로 돌아가자 동욱 아내가 일간을 세우는 김에 방도 하나 꼭 다시요. 노인 잠자리가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것 같다. 참 그렇군. 다음날부터 박노인은 자귀질을 하고 동욱과 사나이는 나무를 날랐다. 사나이는 성이 윤가이고 이름을 방구라고 했다. 윤생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흘 뒤에는 일간을 세우고 열흘 뒤에는 일간에 달아붙인 방에 제세를 하고 문도 달았다. 박노인은 대목장을 보기 위해 방망이랑 쇠죽 바가지랑 밥주걱들을 서둘러 깎았다. 윤생원은 옆에서 톱질 아니면 나무를 구웠다. 틈이 나면 잠목골짜기로 들어가 도끼자루 아니면 도리깨살을 베어오기도 했다. 동욱은 생각나면 밭골이나 일구다가 싫으면 일간에서 뒷손질이나 보아준다. 방구, 내일 모레가 산청장인데 한 짐 더 낼래? 장에는 안 갈래요. 장에 가면 누가 잡아먹나? 그러면 중간까지라도 좀 전해줄래? 그러면요. 돌아오는 장날 바가지 한 죽과 밥주걱 두 죽을 윤생원이 지고 동욱 아내는 고사리와 도라지를 한 보퉁이 이고는 박노인과 함께 일찍 산청장으로 떠났다. 윤생원은 시오리 밖까지 짐을 저 내다 주고는 헐레벌떡 돌아왔다. 이날 동욱과 윤생원은 종일 밭을 일구었다. 밭을 일구는 데는 동욱이 유가 아니었다. 윤생원은 힘이 좋았다. 박노인과 동욱 아내는 해가 져서야 돌아왔다. 사온 것이 수두룩하다. 방구 옷 한 벌과 양말 두 켤레와 신문지, 소금, 석유, 호롱, 드럼통, 그 밖에 강고등어 한 송과 못, 철사 이런 것들이었다. 드럼통은 동욱내와 일간 중간에다 묶고 뒷간을 만들었다. 그름이 아쉬워 두고두고 별로만 오던 뒷간이었다. 철사는 방구가 덫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한다. 마지막 대목 장날도 박노인과 동욱 아내가 갔다 왔다. 박노인은 전번 장날 남겨둔 물건을 마저 넘기고 동욱 아내는 제사 나물감으로 역시 고사리와 도라지를 이고 갔다.
이날 동욱 아내는 기름과 돼지비계를 조금 사왔다. 솔비짐으로 빈대떡을 굽고 호박부침을 한다고 한다. 이 산골에도 오래가 한 만에 그러나 산골답지 않게 구수한 기름 냄새가 풍겼다. 금음날 밤은 어디 없이 장등을 하고 밤을 샌다. 동욱은 담배를 두어 모금 가지고 일간으로 갔다. 박노인은 무슨 나무뿌리를 가지고 담뱃대를 깎고 있고 윤생호는 산돼지를 잡겠다고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고 있다. 박노인이 담배를 말며 멧돼지가 어딨어 난리통에 산짐승이라곤 씨가 말랐는데 그러자 윤생훈이 씩 웃으며 발자국을 보았는데요. 어디서? 잠목골에서요. 커? 두어 살래기 돼 보이던데요. 아니 니한테 잡힐라 그게. 그러나 윤생훈은 연신 싱글거리만 한다. 동욱이 돼지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럼 때문에 돼지 새끼 한 마리는 길러야겠는데 하자 박노인이 그렇지로 돼지는 꼭 길러야지 백날 치면 얼마나 할꼬? 글쎄요 요즘아 돼지껌이 어떤지 그러자 윤생원이 빠꾸샤는 비싸지만 토종은 얼마 안 줘도 사요 한다 박노인이 동욱을 보고 그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자 또 윤생원이 이왕이면 한자우를 사야지요. 저런 쑥맥 봐라. 뭘로 무기고 하고 박노인이 퉁을 주자. 도토리만 주었어도 까질 거야. 설마. 그러면 돼지는 내가 살게. 키우기는 네가 할래? 그래 봅시다. 사기만 하소. 이때 동욱 아내가 부침과 오지 항아리를 얹은 개다리 소반을 들여놓는다. 동욱이 항아리를 보고 뭐여 이건? 뭐긴요? 술이죠? 술? 세 사람이 다 놀란다. 저번 장날에 누룩 한 장을 사왔지요? 설도 설이지만 노인도 계시고 해서. 허 이거 원. 좁쌀 술인데 맛이 어떤지. 동욱이 사발에 술을 따르자 박노인이 손으로 막으며 이럴 게 아니요. 오늘 밤은 누구 없이 다 제사를 모시는데 선영은 못 모셔도 우리는 산에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요. 우리 이 뒤 동산 바위 밑에 가서 산신에 고사나 드리고 옵시다. 어떻소? 하고 동욱을 건너본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보자.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됐노? 달기 울기 전에 가야지. 닭 울 때까지는 아직도. 그러자 박노인은 동욱 아내를 보고 그러면 안떼기요. 이걸로 도로 좀 체리 주소. 동욱 아내가 소반을 물러내자 우리 그러면 세수나 하고 옵시다. 그러고는 일어선다. 세 사람은 웃겨울에 사르름을 깨고 세수를 하고 왔다. 박노인과 윤생원은 양말을 갈아 신었다. 윤생원은 소반을 들고 동욱이 깔 자리를 들었다. 박노인이 횃불을 들고 앞서서 셋은 동산 바위 밑으로 올라갔다. 깜깜한 밤하늘에 관소리 타는 그름과 함께 불꽃만 튀길 뿐 아무도 말이 없다. 자리를 깔고 소반을 내린 다음 박노인은 술을 따라 먼저 땅에 뿌리고 다음 잔을 올려놓고는 두 걸음 물러서서 오른쪽에 동욱을 왼쪽에 윤생원을 손짓으로 다가세운다. 한 번 절을 하고 두 번째는 그대로 정강이를 꿇고 엎드린 채 신령님요. 우리는 신령님께 의지하고 사는 백성입니다. 험악한 꼴도 많이 보시고 그래도 노염 안 하시고 우리들도 여기에 살도록 하시고 그 은혜 만극합니다. 내년 농사도 죄 없이 해주시고 또 이 골짜기에 살던 사람들도 다시 와서 살도록 신령님께 빕니다. 그러고는 마쳤다. 술을 또 땅에 뿌려버리고 부침 한 장을 뜯어 흙고는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박노인이 옛날 여기에 동삼이 있었는데
이 동삼이 상주로 화해서 늘 산청상에 내려왔다고. 그래서 동삼바위라고 한다고 했다. 일간방에 소반을 그대로 들여놓고 박노인이 먼저 술잔을 받고 다음 윤생원이 받는다. 윤생원이 술사발을 들고 막힌 술꼬를 튀어서 어쩔고. 그러자 박노인이 농사나 부지런히 지으면 설마 술 빼야 골겠나? 그러자 동욱이 받아. 그러면요? 동욱도 한 잔 마셨다. 박노인이 두 잔, 윤생원이 석 잔을 하고 항아리를 비웠다. 달기 두 회를 울자 동욱은 돌아왔다. 동욱은 박노인이 뭔지 모르게 마음에 더 든든하고 고사를 지낸 것이 아무래도 잘했다 싶다. 한 이틀 쉬더니 윤생원은 괭이를 들고 나선다. 놀자니 온 전신이 근질거린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눈이 덮이기 전에 거름을 한번 먹여야 한다고 아직 차지도 않은 뒷간에다 물을 타서 보리밭에 퍼내기도 한다. 박노인도 놀기 심심하다면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곤 한다. 정월달도 그럭저럭 넘어가고 2월 초순 어느 날 밤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대로 담배를 피우면서 박노인이 벌써 진달래가 폈대. 그러자 동욱 아내가 곧 나물이 돋겠네. 아이 좋아라. 나물은 역시 야산이 빨라요. 여기는 산이 깊어서. 동욱이 그럼 감자씨도 넣을까? 하자 박노인이 씨는 넉넉하나? 동욱 아내가 장금만 가려서 두어 말 돼요. 그러자 윤생원이 불쑥 돼지는 언제 살까요? 하자 박노인이 비로소 생각이 난 듯 세전에 누가 구시 두 개 파 달락 하던데 구시 두 개 파면 돼지 새끼 한 자우 사질까? 그러자 윤생원이 또 안 되면 도끼자루 하고 도리깨 살도 내다 팔죠. 나도 산나물 나면 캐서 팔아보텔래. 이러고 난 한 열흘 뒤에 동욱과 윤생원은 새로 일군 밭부터 골을 치기 시작한다. 삽에다 칡새끼를 걸어 동욱이 당기고 윤생원이 삽질을 했다. 소마지기 턱이나 씨를 넣었다. 꼬박 사흘이 걸렸다. 감자갈이를 마치고 동욱과 윤생원은 박노인을 따라 산에서 구유감을 굴러내렸다. 며칠째 꽃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산은 날로 물기가 어리기 시작한다. 딸기 품자리를 찾는다. 알은 딱 17개밖에 낳지 않았다. 동욱 내외는 뜰앞 양지 쪽에서 닭을 풍기며 그의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방을 한 칸 더 달아야 해요. 무엇하게 방은 또? 윤생원 말이에요. 동욱은 그의 아내의 입을 바라본다. 명숙이 엄마를 데리고 올까 하고 동욱은 비로소 말뜻을 알아차리고 씩 웃으며 올까? 오다뿐이겠어요? 이제 나이 37인데 아이를 달고 그게 어디 사는 게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윤생원도 알고 보니 당신보다도 3살 위인 42입디다. 42이면 한창인데 이 산속에서 어떻게 호래비로 늙겠소? 그러면서도 자기를 바라보는 윤생원의 눈길이 날로 이상하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긴 그래. 여비만 되면 산나물이 퍼지기 전에 갔다 올래. 그럼 방을 하나 더 달도록 해볼까? 윗은 옆방에 있으니 온 다음에 천천히 해요. 며칠 뒤 동욱 내외는 박노인과 의논을 했다. 박노인은 바로 자신이 며느리나 보는 것처럼 기뻐하며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소 하고는 한동안 무엇인지 생각에 잠겼다가 또 한 번 참 고마운 일이요 한다. 이러고 난 한 보름 뒤 윤생원이 구유 두 개를 쌍바위 밖까지 저어내던 날 동욱 아내는 도끼자루를 이고 박노인과 함께 산청장으로 나갔다. 동욱과 윤생원은 일간방에서 장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욱은 구유와 도끼사두를 손쉽게 넘기고 그의 아내가 부산으로 떠났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러나 윤생우는 잔뜩 돼지를 기다리면서 밤나무를 쉰 꿈은 3년 만에 밤을 따는데 밤뿐이요? 감나무도 심어야지. 벌통만 있으면 벌을 씨러 오겠는데 벌이 어딨소? 벌 많아요 여기. 산꿀이 참 좋대요. 꿀이야 우리 고장이지. 강원도 석청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여기 꿀은 백청이라고 옛날부터 진상꿀이라요. 해가 다 질 무렵에서 박노인이 혼자 돌아왔다. 동욱은 일이 제대로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윤생원은 못내 서운한 눈치로 돼지를 살피고 찾는다. 동욱이 떠났어요 하자 박노인이 웃으며 갔소. 그러자 윤생원이 돼지는요? 돼지? 돼지는 마땅한 게 없어서 안떼기 좋은 걸로 사오기로 했다. 그리고는 동욱과 눈을 맛보고 웃는다. 돼지는 한자후 사오지요? 이렇게 윤생원이 또 불쑥 내미는 말에 박노인은 니는 돼지밖에 모르구나. 님 입어서 암퇴지 한 마리만 사오라케 했다. 그리고는 또 허허 웃는다. 동욱도 따라 웃는다. 윤생원도 희죽이 웃으며 그럼 나는 복수리 데리고 올겜이나 가볼까? 하고는 방문을 열고 나선다. 이윽고 어느 골짜기에서 컹컹 지저대는 복수리 소리가 쩡쩡 산을 울려오고 메아리는 또 물팔매처럼 골짜기로 골짜기로 까물어져 갔다. 네, 우리 사람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자연을 그리워한다지요. 동욱 부부가 지리산 대원사 골짜기에서 산림을 일구고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편안하게 와닿습니다. 사람이 귀한 곳이라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고 점점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만 태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텐데. 아무튼 두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